서울시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CT 촬영과 내시경 검사가 포함된 종합건강검진으로 용종제거와 조직검사 같은 추가 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서울적십자병원이 진행하며 서울시는 보건소 방문 간호 기록을 참고해 무료검진 대상자 200명을 선별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의 건강여건은 그 상당히 그 일반 그 시민들과 격차가 큰 것으로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질병을 빨리 발견해가지고 빨리 치료해서 큰 병으로 가지 않도록. 검진 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료비도 지원합니다. 검사기관인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경우 심사를 거쳐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합니다. 추적 검사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검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추적 검사를 하고 미리 이제 대장암의 이제 발생을 좀 미리 막을 수 있는. 무료검진 선정 대상은 최근 2년간 유사 종합검진을 받지 않은 서울 거주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신청은 자치구별 보건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방문 간호사를 통해 진찰을 받은 경우 자동으로 신청 명단에 포함됩니다. 서울시와 적십자병원은 업무 협약을 체결한 18일부터 방문 간호사를 통해 추천자를 접수하고 검진은 7월부터 진행합니다. TBS 김승환입니다.